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그냥 해보려다가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랍니다. 근데 원래 이거 얘가 지금 어머 또 빠졌네.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태로. 그리고 지금 소독하고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다 떨어지고 지금 얘가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떨어졌는데, 그래서 잠깐 동안 화초들 사이에 놓은 사이에 이게 지금 뿌리파리가 많이 있거든요. 뿌리파리가 막 붙어 있어요, 이 잎사귀에. 지금 현재 배송된 거니까 정신없긴 한데, 제가 해보려고 지금 얘도 소속해서 왔고, 얘 뿌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건, 이렇게 짧다는 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이 이렇게 이것도 7cm 포트니까 굉장히 작은 거에 수태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태로 하니까 얘가 지금 너무 저기한 것 같고, 혹시 얘가 상할까봐 저는 수태로 안 하고, 이게 지금 낮은 화분이에요. 5cm도 안 되나? 이 지금 7cm 이거 직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7cm 높이가 그 화분보다 더 작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 하면은, 일단은 마사토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수태를 놓는 사람도 있고 과크를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원예상토 플러스 펄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원예상토 1대 펄라이트 1로 해서 다육이용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냥 관염용으로 해보겠습니다. 펄라이트는 1, 원예상토는 3인 2 비율로 이렇게 넣고요. 저는 수태로는 안 하겠습니다. 어린잎 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이걸로 하고요. 펄라이트 대 이걸로 하면 이게 뭡니까? 원예상토 대 펄라이트 3대 1, 1의 비율인 그냥 관엽식물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전에 무언가, 아마 이것이 사냐촌지 저곡톤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요거를 위에다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혹시 얘네들이 물를까봐 그냥 원예상토가 바로 닿으면. 그래서 지금 이거 전에 샀던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좋다 생각하면 또한번 사보잖아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일단 원예상토를 조금만 더 넣고요. 얘가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가 좀 뿌리가 짧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로 덮겠습니다. 하고,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를 일단 소독했고요. 이 잎사귀에는 잠시 놔둔 상태에서도 지금 뿌리파리들이 몰려와서요. 일단 걔네들은 그냥 먹으라고 놔두고, 여기다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지 자꾸 잎사귀들이 하니까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7cm 포트에는 이게 넘쳐났는데, 얘는 좀 넓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이 배송된 이거는 소독해서 이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입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상태에도 괜찮겠지만, 제가 뭐든지 다 소독하듯이
저기 뿌리파리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좀 이따가 얘한테 오겠죠. 여기도 오, 벌써 또 왔네요. 얘는 지금 그냥 안 하고요. 여기 소독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꼽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영상을 중단하고 이따 그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소독약 탄 물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유한낙스, 세제, 그 다음에 소주, 그 다음에 리스테린, 알코올 들어있는 거요. 소주에도 알코올 들어있지만, 그런 거에다가 소독을 했고요. 그랬고 물을 닦았더니 얘가 여기에서 완전히 그 조밀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깊이가 그냥 굉장히 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올려놔도 제가 새싹이 나겠지만 어린 개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얘도 그냥 며칠 지나서 2주일 지나서 말려가지고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늘어나면 조금 더 깊이 집어넣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에이, 제가 잘 안 되네. 얘를 집어넣고. 그리고 건드릴 때마다 하나씩 요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가 떨어져 가지고요. 일부러 뜯은 게 아니고 떨어진 거. 제가 이동할 때마다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뿌리파리가 앉아 있네요. 진짜로 잘 먹네. 뿌리파리가 지금 식물을 키우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을 지금 물을 주면 뿌리파리가 날아가 버릴까? 일단 물을 이렇게 잎사귀에다 쫙 샤워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의 분갈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의 그 분갈이의 마무리로 오늘은 위에서 물을 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뿌리파리 같은 벌레들이 이 끈적끈적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잎사귀에 약간 끈적끈적한 거에 붙어서 못 움직이는데 물을 뿌리니까 움직여지게 되나요? 예, 지금 움직이죠, 쟤네들. 그래서 앞으로는 키울 때는 저면 관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인생 처음으로 또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라는 것을 분갈이 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